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코온에서 출시된 차량용 공기청정기인 니알리 LC2 제품입니다. 제품 외형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단에 코온 로고가 보이시고 이 부분이 작동 스위치입니다. 그럼 바닥부터 보겠습니다. 바닥면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가 있고 지금 이 부분에 구멍이 홀이 뚫려 있는데 이건 제공되는 스트랩을 이용해서 차량 그 의자에 장착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블로그에서 글로 작성을 하겠고요. 이 부분은 어댑터 연결하는 부분이고 측면은 공기가 흡입된 이후에 배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단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공기가 흡입되는 공간이고요. 덮개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손으로도 바로 들리는 게 보이듯이 지금 보시면 자석이 있습니다. 마그네틱. 그래서 탈부착이 굉장히 쉽고요. 여기 있는 작은 홈은 리셋 스위치인데 필터 교체 시기를 필터를 갈 때 눌러서 필터 주기를 초기화해 주는 부분이고 이거는 센서입니다. 현재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중앙에 있는 필터는 여기 부분을 잡고 빼면 되고 헤파 13 헤파 필터 등급이고 뒷부분에는 활성탄이 있고요. 내부에는 공기를 흡입하고 배출해주는 쿨러, 이 부분에는 지금 보시면 영어로 워런티 보이드라고 써 있는데 스티커를 제거하시면 AS를 못 받으시니까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작동을 해볼 텐데요. 작동하는 방법은 어댑터를 연결하시고 전원 스위치를 2초에서 3초 정도 누르면 LED가 점등되면서 삐 소리와 함께 작동이 됩니다. 어댑터를 연결했고요. 색상에 대한 부분은 블로그에서 다시 다룰 텐데 현재 작동되는 상태이고 한번 다시 누르면 솜이 더 커진 게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1단, 2단, 3단. 전원이 연결 된 상태에서 덮개를 열면 경고음과 함께 삐 비품이 들리고 다시 닫아줘야지만 작동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품 외형과 간단한 사용법을 살펴보았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